사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자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이론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 말씀드린 이제 그 평행이 더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제 수학자 독일의 수학자 허만 민코프스키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보고선 깨달은 게아 이거는 사실은 그냥 유클리드 원론의 기하학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또 다른 기하학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공간 유클리드처럼 공간만의 기하학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합친 이제 시공간의 기하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스캔을 해서 그 보여드리는 게그 민코프스키의 그 이제 이 시공간 그 이론을 설명하는 이것도 사실 이제 렉처였는데요. 그거 이제 첫 문단인데요. 이제 마지막 문장에 그 정수가 담겨 있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공간 그 자체만은 시간 그 자체만으로서는 의미가 사라지고 오직 시공간만이라는 게 이제 실제가 남게 된다. 제가 이 의미를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이제 민코프스키가 설명한 이제 특수상대성 민코프스키 기하학이랑 이제 어떻게 비슷한지. 이제 그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아까 본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거든요. 이제 평면에 직선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었죠. 그냥 평면에 직선들이 있는 거. 민코프스키 기하학은 제가 이제 사실 똑같은 그림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다만 바꾼 점이 뭐냐면은 그 하나의 좌표축을 Y라고 그러니까 공간 좌표라고 부르지 않고 시간 T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이게 그냥 사실 민코프스키 시공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직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직선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어떤 물체의 그 시간에 따른 공간에서 이동 궤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생긴 거는 그 이제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등속하는 운동 궤적이 바로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자, 저희가 그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그 좌표계를 돌려서 그 어떤 한 직선을 뭐 예를 들어서 y축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민코프스 기하학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관성계의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찰자가 이제 관찰하는 대로 이제 세상을 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회전이랑 비슷한 건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한 직선은 회전을 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 그게 바로 특수한 이제 속력을 가진 이제 직선인데요. 이게 바로 빛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사실 근데 이제 수학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좀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게 회전이거든요. 이러한 이제 그 회전을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냥 다른 관성계 다른 이제 등속 운동하는 이제 관찰자가 본 세상으로 이제 좌표를 바꾸는 거.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황중욱 교수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제 평행성 공리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다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평행으로 시작한 직선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각의 합이 정확하게 180도인 이제 직선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일반 사이언스 이론 민코프스키의 이제 그 해당하는 건 뭐냐면은 같은 속도로 다른 지점에서 이제 출발한 궤적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우주에 떠 있는 두 개의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이제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면은 왠지 서로 만나지 않는 게 되게 그 똑같은 거리 유지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게 되게 내추럴 하잖아요.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중력을 넣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벌써 황중문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발표에 나와 있어요. 황정민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을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요. 그 평행선 공리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기하학.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막 평행선을 생각하는 애들이 막 가는데 걔네들이 만나는 그런 기하학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이제 아름다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아까 저희가 평행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이제 이런 물체들이 만나지 않는 게 평행선 공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력이 뭐예요? 이제 서로 물체들끼리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즉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해당하는 게 중력이다. 즉 시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이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일반상에서 이론의 그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좀 괜찮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더 그 난이도를 올려서 일반 상에서 그러면 이제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중력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거에 대한 답도 아인슈타인이 냈어요. 그거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정식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제가 이거에 그 사실 겁 없이 적었어요. 사실 이거를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진짜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대학원 수준의 이제 미분기하의 그 이제 지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다만 이 식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요. 좌변에 제가 쓴 R, 뭐 G 이런 것들은 이제 리만 공률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시공간의 휘어짐을 재는 거예요. 즉 아인슈타인의 해석에 따르면은 중력인 거죠.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일단 숫자들이 있어요. 뭐 8, 파이, 그다음에 G 이거는 이제 중력 뉴턴의 중력 상수고요. C 4승 이거는 이제 그 빛의 속도고요. T 뮤뉴라는 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에너지 모멘텀,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시공간에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즉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사실 의미는 뭐냐면은 시공간의 휘어짐, 중력이 물질로부터 물질의 이제 분포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미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인지 이걸 알려주죠. 중력은 물체들의 이제 그 질량에서부터 그 이제 나온 그 결정된다. 실제로 이 이제 매우 낮은 속력을 움직이는 애들에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이제 감과 이제 생활해보는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도 제대로 안 드릴 거면서 이 식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한 줄로 쓰여져 있는 방정식에 사실 이제 우주 삼라 만상의 이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뭐 블랙홀, 뭐 중력파, 이렇게 빅뱅 이런 이제 그 일반 상행성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 이 식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연구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이 관계를 이제 잘 엄밀히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냥 아인슈타인의 저의 영웅인 아인슈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 강연을 이 3분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학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더 어려웠다.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위안이 됐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이제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이 아인슈타인 이 방정식이 이 물리와 이제 수학 물리와 기하를 어떻게 이제 이어주는지 그거가 조금이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성계에 대한 공리 그다음에 광속 빛의 속도가 항상 불변이라는 두 개의 가정만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특수상대성 이론에다가 평행성 공리를 깨서 중력이 공간을 휜다라는 걸 하면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온다. 야, 굉장히 멋진 설명인 것 같네요. 이 똑같은 이론을 갖다가 물리하시는 분들도 다루고 선생님같이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도 같은 이퀘이션을 다루니까 이런 같은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는 저 특수상 일반상대성 이론의 공식 어떻게 보이시고 어떤 식의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물론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라 이제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자의 입장만 대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그 감히 상상을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물리학자였으면은 일반상대성으로서 뭔가 이제 그 어떤 답들을 얻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막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 막 이제 이러는 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저는 수학자로서 이제 저의 그 일반상대성 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답들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이제 이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게 그 편미분 방정식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냥 편미분 방정식 전체적인 거에 대한 이제 수학적 이해 이제 그 뭐 도움 이런 것들
물리학자들이 이제 저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과는 다르게. 역시 물리학자들은 구체성이 있는 반면에 한 발 떨어져서 그 과정들이나 그 전체 공간이 이루는 특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학자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분야일 것 같긴 하네요. 그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 현대과학의 최고 이론이라고 불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방정식일 것 같은데요. 홍중민 교수님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갖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옛날에 물리 전공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런 수학 이론을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아인슈타인의 뭐 4차원 공간이니 공간이 쉬웠다든가 이런 거를 듣고서 굉장히 매혹돼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사실 물리과를 간 이유이기도 한데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반상대성 이론 그 물리학자가 쓴 그 교과서를 봤는데 그 머릿말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물리학에 있는 이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다. 이렇게 저도 동의하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까 지적 오성진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 이론 구조가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유클리드처럼 공리를 딱 던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걸로부터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전개함으로써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수학적이어서 일종의 수학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반면에 다른 물리 이론은 그렇게까지 수학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그 수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상대성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최근에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잃었죠. 그 스티븐 호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하신 업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오승희 선생님도 뭐 물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물리 방정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테니까 저희한테 오신 김에 그 스티븐 호킹의 업적이랄까를 갖다 좀 말씀해 주시면. 아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물리학자 분께서 오셔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수학적 맞는데요. 관점, 수학적 관점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제 그 제 공부에서 이제 나온 이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펠리노즈가 이제 한 것 중 가장 큰 공헌 중 하나 적어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잠깐 보여드린 블랙홀 그다음에 뭐 빅뱅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냥 이제 그 가상의 게 아니라 아 실제로 이런 게 진짜 있겠다라는 가장 그 강한 사실 이제 증거를 그 준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거든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그 싱귤러리티 티오리라고 불러요. 이제 특이점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특이점이라는 거는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진데 특이점이라는 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랙홀 내부나 아니면은 이제 그 빅뱅 전 이런 것들이 다 특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수학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제 그 황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간 파라다임 체인지인 거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좀 수학 계산을 하다가 나온 그냥 특이한 거일 뿐이지 진짜 물리 세계에는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라고 사람들이 사실 의견이 되게 분분했어요. 근데 펜로즈 그 이 호킹과 그다음에 이제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이 이제 특이점 정리라는 걸 불렀는데 그러니까 증명을 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특이점들이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냥 계산으로 이제 한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바꿔도 특이점이 여전히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증명을 했거든요. 예. 역시 네.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게 있는지부터 먼저 관측을 했을 것 같은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방정식 굉장히 이상한 해가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방정식의 블랙홀이라든가 그 이후의 특이점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다가 스티븐 호킹이 말씀해 주신 거 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15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물리학 20세기 가장 중요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티븐 호킹의 역적까지 간략하게나마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세 번째 패널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관되어진 이야기인데요. 물리세계수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똑같은 수학을 갖다가 물리학자들도 관심 있어하고
수학자들도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물리하고 수학은 그럼 똑같은 거야? 최소한 이론 물리는 수학인가? 하는 생각 궁금증들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철학적 주제여서 생각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온 세 사람은 다들 어떤 면에서는 물리와 수학, 수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물리를 황준목 선생님이나 저는 학부 때 물리를 전공했고 지금 오승진 교수님께서는 물리에 관련되어지는 여러 방정식들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황준목 교수님 먼저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서 왜 물리하다가 수학하셨나요? 물리하고 수학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바꾸신 건가요? 똑같다고 생각해서 바꾸신 건가요? 아니,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저 아까 좀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 아인슈타인 이론에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껴서 이거는 물리라고들 그래서 아 그러면 나 물리과 가서 저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막상 물리과 가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이제 물리학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느꼈던 그런 아름다움은 수학적인 거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뭐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등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는 수학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론이 많더라고요. 다른 게. 그래서 아, 이쪽 하는 게 더 내가 원래 바라던 게 이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수학의 장점이 자유와 상상력의 세계를 넓힐 수 있다는 그 점의 매력이 있으셔서 교수님은 물리 관계되어진 이퀘이션을 많이 다루시는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저는 굉장히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순수 수학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물리와 연관된 이제 그런 이제 수학 물리와 연관된 이제 이퀘이션들에 이제 끌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였던 거냐면요. 그러니까 흔히들 수학이 이제 그 연역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딱 이끌어내고 이제 그런데. 그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막 쇼킹한 거를 이렇게 딱 그 하기는 한 번에 하긴 좀 어렵거든요. 아 그런데 그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아인슈타인 방정식 딱 이런 걸 썼는데 블랙홀이 있다 하면은 그거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어떻게 있지? 근데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그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막 그런 이제 물리적 상상력 없이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확 이제 식으로만 해서 풀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물리적인 그 모티베이션을 갖고 아 이런 게 진짜 막 그 뭔가 이제 있을 것 같아 이게 딱 보이니까 수학으로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물리가 수학에 주는 영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의 수학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수학 제가 보기에는 수학과 물리가 이제 굉장히 관련이 많기도 하지만 또 차이가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꼭 이 세상에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닌데 물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뭔가 있어야지만 다룰 수 있는 거고 있는 걸로부터 출발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과연 수학을 하는 경우에 선생님처럼 특히 물리에 관련되어진 방정식을 하는 경우에 이 세상에 없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대상에 대한 수학을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면은 응용이 안 되는 수학이라든가 물리하고 연관이 없는 수학은 그럼 왜 하냐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응용되는 아까 뭐 제가 기하학적인 통계학 그런 것도 보여드렸고 또 대표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리만 기하가 쓰이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리만 기하가 19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일반 상대론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물리학자도 그게 물리학에 쓸모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거는 수학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아 이거는 중요한 거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히려 쓰지 않는 수학들이 앞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쓰이고 있는 수학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는 거를 계속 하는 걸 뿐이니까. 근데 오히려 진짜 재밌는 거는 지금은 전혀 물리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수학을 이게 물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런 게 더 재밌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 물리에 안 쓴다고 저런 수학은 쓸데없다 이런 관점은 굉장히 그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